요즘 범죄가 흉악해진다는데 이제 아예 얼굴도 가리지 않습니다. 신고하라고 대놓고 물건을 훔친 간큰 절도범이 붙잡혔습니다. CCTV도 신경 안 쓰는 막가파식 범죄가 늘고 있습니다. 정재영 기자입니다. 20대 남성이 편의점에 들어와 소주 한 팩을 집어들더니 주머니에 집어넣습니다. 가게를 빠져나가려는 남성을 여주인이 불러세워 항의하자 오히려 경찰에 신고하라고 큰 소리로 비웃고는 유유히 나갑니다. 열흘 사이 이 편의점에서만 8번이나 물건을 훔친 29살 이모 씨입니다. 신고하고 나서 보니까 여러 번 CCTV 같은 거 봤을 때 여러 번 그런 거로 나오고. 지난 15일 청주의 한 편의점에 든 10대 강도. 다짜고짜 남자 종업원을 때리고 문을 잠그더니 문 밖에 손님들을 내쫓습니다. 금고에 있던 현금 140만 원을 챙긴 뒤 종업원을 협박해 신용카드에서 돈까지 인출하게 만듭니다. 복면은 물론 장갑조차 끼지 않았습니다. 그 전에 비해 요즘의 범죄자들은 현장에 CCTV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담하게 범행을 하고 있는 추세입니다. 대부분 홀로 점포를 지키는 24시간 편의점. 아예 CCTV도 신경 쓰지 않는 막가파식 범죄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정재영입니다.